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다섯 가지의 종목씩 열 가지의 종목을 릴레이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요. 종목명부터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종목명 보시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김정수 전문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 네. 오늘 처음 뵙는데요. 네, 네. 오늘 처음 뵙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되게 낯설고 새로운 얼굴이실 것 같은데 인사 네.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네. 많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으로 종목 다섯 가지를 선보이는 만큼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김정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위메이드 맥스, 도화 엔지니어링, 솔리드, CIS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 들고 오셨고요. 이성웅 차장은요, 포스코홀딩스와 대원화성, 아바코, GS, KT엔지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종목 공개가 먼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들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들어볼 텐데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요? 네.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 네옴시티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서울 면적의 44배, 예, 면적의 미래 도시를 짓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인프라 건설, 수주 대전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1차 완공 목표는 2025년, 이제 도시에 필요한 주택, 항공, 철도, 에너지 시설을 대규모 인프라 입찰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이지만, 국내 기업들이 역량이 지금 빛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조 단위 프로젝트 가운데 한 개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수주했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네옴시티 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정책 및 외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네옴시티 관련돼서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10월 말에서 11월 경에 방문을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무산된 상황에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네옴시티 건설 관련해서 원전 쪽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구축 등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도 적극적인 활동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된 가운데서 뭐 도심 항공기 로봇, 그 자율주행 같은 스마트 시티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삼성 부지가 10년 전에 10조 원 가량에 했는데 지금 20조 가량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허브로 현대건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을 들어보겠는데요.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 묵직한 종목들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네. 좀 지금 약간은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좀 변동폭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좀 갖고 네. 왔는데 우선 뭐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그 전에 좀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있었죠. 이 태풍으로 인한 포항제철소의 중단 때문에 이 어떤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2주 전부터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저는 매수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선 그 전에 포스코홀딩스의 그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도 40만 원 이상으로 했다가 30만 원 중반대로 낮췄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낮추고 어떤 추정치를 실적 추정치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 가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그 전에 우려감은 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말 그대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게 지주사입니다. 그 전에 어떤 철강 쪽에서의 그 실적이나 그리고 앞에서의 전방산업에 대한 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 쪽에서의 실적 추정치는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내년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포스코 그룹이 지금 현재 2차 전지 사업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가장 큰
큰 키포인트가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네.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어떤 양극재 소재 중에서도 음극재와 양극재를 동시에 하는 그런 유일한 어떤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실적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양극재 기업들 대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케미칼의 어떤 최대 주주로서 어떤 네. 지분법 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짚어주셨는데요. 포스코가 또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2030년에 매출 41조를 목표로 하겠다라면서 좀 공격적인 투자하고 있죠.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정수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인데요. 위메이드 맥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작년 말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P2E라 그래서요. Play to Earn,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서 핫하게 굉장히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지금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P2E, 그 NFT 관련돼서 좀 이제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김규철 게임을 관리위원장이 이제 P2E 게임 허용 방안 모색 언급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한가에 이제 들어갔었고요. 오늘 다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P2E 그 게임 관련주가 다시 움직인다면 그때의 주도주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뭐 이메이드 맥스, 그 다음에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핫하게 움직였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가장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위메이드 맥스를 좀 관심 갖고 보시고요. 지금 동사는 주 매출원이 온라인 게임, 실크로드 온라인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서비스 중에 있고요. 모바일 게임 미르4, 그 다음에 미르4 글로벌, 플레이 포커 등을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2분기 연결 기준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242억 원, 그 전년 동기 대비 191%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이 지금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종목이 가장 빠르게 지금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눈여겨보시고 위메이드 맥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NFT 관련주 이제는 다시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꾸준하게 매수세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인데요. 대원화성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 벽지, 이 이미지가 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이 대원화성의 주가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이제 2차 전지 쪽. 네. 2차 전지를 보다는 전기차겠죠. 왜냐하면 이제 합성 피혁을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글로벌기업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주로서 대원화성이 많이 부각을 받고 우선 9월 말에 또 본다고 하더라도 대원화성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리비안의 미국의 이 리비안의 이 전기차에 대한 생산 판매가 최대치가 있었다는 이제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대원화성이 전기차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건설 경기가 라고 볼 수는 없죠.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면 벽지보다도 이 합성 피혁 같은 특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런 신사업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가시화 이 부분이 되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를 한번 좀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밖에 합성 피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발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신발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 우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방이 좀 제한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쪽에서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 상승은 다시 한번 내년 초에는 네.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한번 조금씩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전거래일에는요. 그 몰리브된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금 급등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 자꾸 윗꼬리 달면서 내려오고 윗꼬리 달면서 내려오고 그러다 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가격 밴드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 밴드를 네. 지금 저는 매수 관점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4분기, 1분기 네. 때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였다가 올해 2분기 때 흑자로 좀 전환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제 변동성에 의한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성장주로서의 가치주로서의 매수 관점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구간 원리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하기에도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모아가는 관점에서 네네네. 말씀해 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대원화성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김정수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이번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요? 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요. 지금 지난주 외신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G7 정상들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제 IMF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 연차 총회 한 포럼에서 영상을 통해서 내년 우크라이나 재정과 필수 기반 재건을 위해서 55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내년입니다. 한 해만 이제 78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좀 호소한 바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483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래서 좀 계속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이고요. 물산업이라든지 도시 철도, 플랜트, 그리고 수자원 등 그다음 SOC,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이런 분야에서 국가 산업의 초소 적인 종합 통합 설계업입니다. 그리고 종합 감리 업체이고요. 이제 과거에 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라는 그 사실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한번 시세를 좀 많이 내줬고요.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낙폭가대 지금 상태이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는 부담 없는 자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꾸준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 아바콘데 지금 접근하기 조금 무서운데요. 네. 무섭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시장 이런 상황에서 좀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면은 저는 이제 신고가 자체가 어떤 매수 신호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아바코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바코 같은 경우에도 어떤 테마로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 장비주로서 좀 분류되면서 이런 좀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그 신고가에 대한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또 MLCC 또 3D 프린트처럼 이 새로운 쪽에서의 장비에 대한 진출을 많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매출이 다양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특히 이제 2020년부터 2차 전지 물류 장비를 수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수주가 굉장히 좀 월별로 봤을 때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선 반영이 되면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급격한 상승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상승했을 때 주가가 조정을 잘 안 받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괜찮다. 네. 오히려 그 더 이상의 그 주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상반기 때 뭐 고객사의 낙기나 지연이나 여러 가지 뭐 적자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반기 때는 이런 실적을 만회하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주가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기관이 39만 주가량을 또 순매수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정수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보겠는데요. 네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솔리드입니다. 솔리드요? 네. 네, 5G 관련된 건데요. 미국에서 이제 중국 하웨이 그리고 GTE 통신 장비 미국 내 판매 전면 금지 계획 소식에 5G가 저는 이제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그 FCC가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하웨이와 G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신규 통신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 초안을 위원들에게 좀 회람을 했다라고 좀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통신 장비 업체 수혜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솔리드는 유무선 통신 장비 제조 업체이고요. 무선 통신 중계기를 주력으로 국내
및 해외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LTE라든지 5G 등 통신 환경을 위한 다양한 장비를 개발을 하여서 납품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특히 이제 버라이즌 그리고 T모바일 등 북미 시장 대형 통신 사업자의 공식 벤더라는 거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굉장히 지금 5G가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섹터가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퍼가 지금 10배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5G 장비 투자가 많이 지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투자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인빌딩 투자가 강조되고 고주파에 특화된 스몰셀 중계기 관련주로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낙폭과대 상태로 부담 없는 자리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 솔리드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봤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호 차장님의 종목 GS인데요. GS는 뭐 포스코랑 좀 비슷하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그쵸?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네. 밑에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GS가 우선 2주 전부터 10월 초부터 주가가 좀 상승세를 완만하게 지금 걸어가고 네. 있거든요. 지금 뭐 GS 역시 말씀하신 지주사로서 이 자회사들의 실적 방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 어때 가장 큰 게 이제 GS 칼텍스거든요. 네. 근데 GS 칼텍스 같은 경우가 유가 상승 때문에 어떤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마진 우려가 좀 있었는데 하지만 오히려 정유 부분 쪽에서의 이 부분을 만회하는 구조로 가면서 네. GS 칼텍스의 우려감 크게 안 가져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GS 에너지나 또 이제 뭐 GS EPS, GS 글로벌 같은 대부분의 종속 회사들이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가 역시 또 이제 그 지분법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자산 가치도 증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GS의 지주사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앞서서 말씀드려서 아바코처럼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GS뿐만 아니라 이 지주사 개념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좀 투자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GS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PER이 지금 1.6배고 PBR은 지금 0.3배. 당연히 지주사니까 좀 떨어지는 네. 당연히 낮은 구간에서 네. 형성되지만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접근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GS 같은 경우에 뭐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있긴 하지만 지금 좀 저평가 구간인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포스코홀딩스와 GS가 2차전지 리사이클링 또 합작법인 설립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최근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네요. GS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전문가님의 종목도 마지막 종목입니다. CIS인데 CIS 투자 포인트 어떠한 걸 좀 또 눈여겨보시고 들고 오셨습니까? 예, 2차전지 투자 사이클 공격화에 따른 장비 수혜가 네.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증권사에서 한번 네.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 보고서에서 2차 전지 투자 사이클 이제 본격화가 됨에 따라서 관련 장비,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데 수년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 국내 배터리 3사 합상 생산 능력이 350기가와트시로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는 150기가와트시였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2년 동안 2.3배가 지금 증가를 했고요. 동기간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의 수주 잔고도 3배가 늘었습니다. 1.3조에서 4조 원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이제 25년에는 배터리 3사 합상 생산 능력이 올해 대비 또 이제 3배 증가하는 1000기가와트시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또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의 수주 잔고는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미국 내 생산 기지 설립 가속화가 되고 있고 유럽 배터리 제조 업체의 한국산 장비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점, 우리 2차 전지 관련 신사업 진출 등 수주 잔고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특히 이제 리튬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장비를 이제 전문 제작하고 있고요. 주요 거래처가 중요합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노스볼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전고체, 전지형 고체 전해질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2차전지 장비주 CIS를 들고 오셨고 이성욱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아바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장비 관련주들 함께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요즘 좀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종목인 것 같아요. KTNG, 고환율 수혜, 그 투자 포인트 들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뭐 안정적이기도 하고 뭐 배당 순위도 5% 이상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안성맞춤이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빠지지 않고 잘 가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뭐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주가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한다는 관점보다는 주가가 상향하면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KTNG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반적인 뭐 연초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시장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관련형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보다도 역시 뭐 미국적 법인이나 여러 가지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봤을 때 해외 쪽에서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 판매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게 좀 보이는 상태에서 KTNG가 좀 안성 맞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 목표 주가는 꾸준히 11만 원 이상은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고환율에 대한 수혜 부분이 아직은 실적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진 않고 있지만 저는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유럽 국가들 쪽에서도 이제 진출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고환율 수혜라고 하더라도 이 수출 국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전 KTNG의 향후에 해외 쪽에서 국내보다 해외 쪽에서 매출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도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KTNG 실적 환율 그리고 배당까지 안성맞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 이제는 탑픽 종목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께서 첫 출연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될지 기대되는데요. 예, 오늘 탑픽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예, 오늘 빈사말 방안 무산으로 지금 많이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옴시티 지금 실질적으로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고 네옴시티에서 정말 실적 있는 기업이니까요. 현대건설 보시고요. 그리고 UAM, 특히 스마트시티 사업 최대 수혜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SOC, 그리고 원전 프로젝트 수주 모멘텀도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삼성동의 그 부지, 지금 그 한 8년 전에 10조 정도였지만 지금 20조가량 지금 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앞으로 이제 UAM이라든지 그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허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최대 그 현대 건설, 현대 엔지니어링이 건설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현대건설 오늘 지금 많이 빠져 있지만 밑골이 되고 다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여겨보시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사실 가격 전략이거든요.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예, 가격 전략은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져 있지만 지금 3만 5천 원 요 부근인데요. 제가 오늘 좀 많이 빠졌을 때 3만 4,100원까지 빠졌는데 지금 가격대면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다 말씀드리겠고요. 3만 5천 원 요 전후 부근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3만 원 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 3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3만 8천 원에서 3만 9천 원, 요 밴드까지 좀 잡고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도 좋은 성과 기대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이성호 차장님의 종목 한번 들어볼 텐데,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 아웃포맨하는 종목들을 들고 오셨지만,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제 KTNG. 말씀을 드리고요. 뭐 KTNG 자체적으로도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주가가 잘 버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지금 11만 원 제시한 상태에서 1차적으로 10% 9만 5천 원, 손절가 8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김정수 전문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